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 읽거나 또 영상을 이렇게 시청하게 되게 되면은 그냥 많이 잊어버리는 부분도 많지만 오랫동안 마치 잔영이 남는 것처럼 기억에 한 곁을 차지하고 자주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런 글들을 찾기는 쉽지가 않은데 최근에 동아일보에서 읽었던 사슬, 선거 문제에 대한 사슬이 자꾸 이렇게 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다뤘지만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여러분, 참 반사실과 반과학, 대한민국 사회에 참 공적 영역에서는 멀쩡한 곳을 참 찾기가 힘들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현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개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과정을 가면서 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육의 대개 목표라는 것이 뭔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규명하는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수나 수학을 배우는 것도 논리적 그런 사고, 합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를 훈련하는 과정으로서 수학을 배우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과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사실, 영어로는 팩트라고 하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현대인이 누리고 있는, 얼마 전에 우리가 발사했던 누리호 같은 경우도 다 여러분들 수학과 과학의 바탕을 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 주력 제품으로 삼고 있는 그런 반도체 다 수학과 과학이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까? 우주선을 쏘아 올린 것도 다 수학과 현무 이런 무기들도 다 수학이지 않습니까? 과학. 자동차도 이런 뭡니까? 아주 정밀한 기계산업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수출한 나라에서 사회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수학이나 과학이나 사실을 완전히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이런 사회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것도 이런 신문사에 근무하는 사설을 쓸 정도가 되면 50대의 중견 언론인일 텐데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에 사실과 수학과 과학을 그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완전히 뭡니까 엉터리 글을 그냥 동아일보 사설을 쓸 수 있느냐.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일어난 사실을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합리적 추론을 가지고 밝혀지게 되면은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자신이 없으면 입을 다물어야 되잖아요.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글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호도하고 그런 글을 쓸 수가 있냐 이야기야. 정말 궁금하거든요. 동아일보에 이런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는 대법원에서 근거가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2020년 총선에 부정이 있었다고 믿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선거관리 문제까지 파헤치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다. 지난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선관위 소꾸리 투표 사태가 있었지만 선거 부정 시도로 보기는 어렵다. 선관위 선거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는 부정선거론자들에 의해 소모적인 논란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저는 이거는 그냥 선관위의 사주를 받고 쓴 글이라고 보는 거죠. 선관위의 촌지를 받지 않고서는 이런 글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 이야기죠. 여러분, 이 3구 대통령 상황은 여기에 2건 3건에 쫙하게 여러분들 다 입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선거구에서 윤석열의 득표수를 얼마나 훔쳐가지고 이재명이 얼마나 먹었는지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는 14만 7,077표 차이가 아니고 262만 표 정도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240만 표 이상을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입증이 돼 있지 않습니까?
2020년 여름 4.15 총선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 책에 다 입증이 돼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어느 선거구에서 종로구 삼청동에서 황교안의 이런 득표를 몇 표를 훔쳐가지고 이낙연이 그냥 먹었는지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힘을 옹호한다 옹호하지 않다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현대인이고 또 근대인이라면은 사실 수학 과학 합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 먹지 않으면 이런 글을 어떻게 씁니까? 나는 나오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정말 문의하고 싶은 동아일보에 이 사설을 누가 썼는가? 50대 중견지름들 농객들 가운데 누가 썼는가? 이거는 돈 받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글이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선관위 여러분들 뭐죠? 요청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글입니다.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한 부탁이 없이는 나오기가 힘든 이야기인가. 네, 아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왜 다루는가 하니까 우연히 이거를 검색을 해보니까 하단에 20명의 여러분들 독자들이 의견을 남긴 겁니다. 거의 빼놓지 않고 여러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댓글이 20개 실린 겁니다. 윤수규님, 도마일구보가 무슨 쓸데없는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 밝혀서 왜 나쁘다는 겁니까? 이것도 5.18처럼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겁니까? 늦었지만 이번에 당연히 부정선거 문제도 다 밝혀야 됩니다. 선거가 민주주의 기본이라면 책가게 주인놈이 한 짓이 무엇인지 당연히 다 밝혀야 됩니다. 119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습니다. 동아일보 불매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거짓말을 한 거를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제가 왜곡할 수 있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소개합니다. 그다음에 호프님입니다. 사기와 부정으로 얼룩진 선거관리위원회가 과연 정상화가 될지 죄가 많으면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 무능 좌파 때문에 저지른 부정선거 의혹도 반드시 조사해서 사실도 밝혀내야 됩니다. 지연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115명이 찬성하고 한 명도 반대 안 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글을 쓰고 국민들이 반발 안 할지 여러분 생각했는지 불의회 부정선거 수사도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20개 여러분 댓글 가운데 가장 상단에 올라있는 글들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여사님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계속된 걸 제가 다 올렸습니다. 2017년 박근혜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김어준의 주장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 나서 재검표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긁어 부스름이 날까 봐서 공병호가 저술한 도둑놈들이란 전산조작 증거에 반응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관들도 대부분 우리법 민변 출신들로 편향된 판결을 하는 중 재검표 과정에 나온 신권 다발뭉치의 재인시한 투표제를 정거 채택에 거부하고 너무 길고 전국적인 재인시가 불가능한 비례대표 재검표는 아예 묵살하고 까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110건의 재검표와 같이 6월 15일 기각한다고 하니 동아일보는 정말 취재하기 바랍니다. 30명이 여름 찬성하는 것. 국민들이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것을 언론사 중견이 익명성을 여러분들 기초로 해가지고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댓글 달게 창님입니다. 이걸 누가 쓴 겁니까? 선관위 수작에 동조하는 이따위 글이 동아일보 사설이라니. 수준이 많이 낮아진 겁니다. 29명이 찬성한 겁니다. 이걸 누가 쓴 겁니까? 선관위 수작에 동조하는 이따위 글이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B님입니다. 대법원의 총선 부정 선거 재판이 제대로 진행됐다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벌써 3년이 훌쩍 넘어서도 여전히 질질 끌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부정선거의 확정이라고 판결합니다. 28명이 찬성한 겁니다. 동아일보는 진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런 글을 사설로 어떻게 씁니까? 내부에 이런 글이 필터도 안 됩니까? 논설실장 같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하고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에 동아가 수작을 부리는 건가요? 차님은 선관위가 더러운데 전 국회의원 선거 때 공정했나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개표해서 진위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참, 예? 현대인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그 사실도 그냥 여러분들 사실이 아니고 숫자로 드러난 사실을 은폐하고
이렇게 버젓이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동아일보 사설로 나오고 이게 여러분 누가 믿더라도 선관위가 로비해서 나온 글이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참 이 글을 쓴 사람도 50대니까 아이들이 이제 한 30대 초반 정도 되겠죠. 본인 노후가 한 30년 정도 남았는데 나라가 선거 부정의 일상이 돼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를 장악하고 장기 집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화폐 가치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경쟁력 유지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가난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글을 쓰냐 이야기. 나도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지만 참 정말 한국 뭐 언론계 전부는 아니지만 침묵하는 언론계만 보더라도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호도하고 왜곡하고 한국의 언론계가 조금만 자리를 포지션을 제대로 유지만 하더라도 선거가 이 정도까지 안 왔죠. 나라가 나중에 어려워지면은 다 십시일반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참 딱해가지고 그냥 이런 사람들은 그냥 조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한 말의 조상들 때문에 100년이 지난 지금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한 말의 위정자나 식자청들이 판단을 잘못 내려가지고 이시 왕조가 김시 왕조로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 부정에 침묵을 하고 부정선거 세력들이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구한 말에 우리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런 실수를 또 반복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런 후손들이 얼마나 고생을 심하게 하겠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입을 다무는 겁니다. 언론들은 왜곡하고 지식인들은 침묵하고 대통령도 침묵하고 똑똑한 법무부 장관 입 다물고 있고 국민의 힘들은 먼산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본인들이 주역이니까 뭡니까 시침이 떼고 우리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애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나중에 보통 시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자 여러분 어떻든 이 그 도둑놈들 시리즈가 많이 확산돼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 공정성을 바로 세우려는 그런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국회 청원에서 사전투표 금지 수개표를 위한 선거법 개정 입법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제가 방송을 여러 번 했는데 지금 이제 5만 명 가운데 겨우 2만 5천 명을 좀 넘은 모양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국회 입법 청원 눌러셔가지고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